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손님, 예약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3, 4, 6, 5입니다. 확인되었습니다. 방 번호는 715호입니다. 수영장과 사우나는 숙박하시는 동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식은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1층 식당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2번 민수 씨, 빨리 오세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버스를 탔는데 길이 너무 막혔어요. 지하철을 타고 올걸 그랬어요. 기차가 곧 출발해요. 빨리 탑시다. 3번 올해 도서를 많이 구입한 연령대와 구입 장소를 조사한 결과 40대의 도서 구입이 가장 많았고 지난해 가장 많았던 30대의 도서 구입은 크게 줄었습니다. 구입처를 묻는 질문에는 대형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지만 앞으로는 그 뒤를 잇고 있는 인터넷 서점의 이용이 더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여보세요? 영진무역회사의 김민철이라고 하는데, 박 부장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안 계세요.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돌아오시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5번. 그 이야기 들었어? 내가 좋아하는 가수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대. 그럴리가 없어. 어제 방송에서도 여자친구는 없다고 하던데. 6번 비행기 표가 없어서 제주도에 못 가게 됐어요. 휴가철인데 미리 예약하지 그랬어요. 7번 저는 봉사 동아리에 들고 싶어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외국어도 가르쳐 주고 고민 상담도 해주고 싶어요. 남을 돕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8번 카드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어떤 카드를 많이 써요? 요즘은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신용카드보다 돈을 계획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다음 달에 이사해야 하는데, 뭘 먼저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삿짐 센터는 정했어? 응, 이사 철이어서 미리 정했어. 그 다음에 뭘 해야 하지? 가스 회사에 전화해서 이전 신청을 해야 해. 또 인터넷도 이사 간 후에 바로 사용하려면 미리 인터넷 회사에 예약도 해 놓아야 해. 10번. 오는 길에 가방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괜찮아요. 아, 다행히 운전면허증은 있네요. 수험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무실에 가서 재발급을 받은 후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11번 다음 주에 회사 면접이 있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 취업 사이트에 가면 다른 사람들의 면접 후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봐. 취업 사이트에 그런 내용도 있는 줄은 몰랐어. 한번 찾아봐야겠다. 면접 때 많이 나오는 질문도 정리되어 있고, 면접을 잘 보는 방법도 있어서 도움이 될 거야. 12번. 피아노 대회 본선 진출자가 확정됐는데 본선 준비는 잘 되어 갑니까? 네. 일정은 모두 짧고 참가자의 연주곡도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한 분이 급한 일이 생겨서 다른 분을 구해야 하는데 아직 못 구해서 걱정입니다. 그건 제가 알아보지요. 지난 대회 때 심사해주신 분께 부탁드리면 들어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참가자들에게 다음 일정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어젯밤에 경복궁에 갔다 왔다면서? 응. 일주일 동안 밤에 궁을 개방하는 행사를 하는데, 낮보다 밤에 보는 경복궁이 정말 멋있더라. 내년에 또 가고 싶어. 나도 가보고 싶은데, 경복궁에 가면 바로 표를 살수 있겠지? 인터넷으로 예매해야 해. 현장 구매는 외국인만 된대.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빨리 예매해. 14번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런던행 한국항공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승객께서는 가지고 타신 짐을 좌석 위에 짐칸에 넣어주시거나 좌석 아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좌석벨트를 매주시고 좌석벨트는 안전을 위해 비행기가 완전히 이륙해도 좌석벨트 표시등이 꺼진 후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는 비행중으로 설정해주시고, 라디오,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는 안전 운항에 방해가 되오니 잠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15번 다음 주에 열릴 우리 학교 축제 소식입니다. 이번 정기 축제 기간에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축제는 13일부터 사흘 동안 열릴 예정이며 첫째 날 체육 대회를 시작으로 여러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둘째 날에는 응원제가 있고. 마지막 날 저녁에는 야외극장에서 가수들의 공연도 있다고 하니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면 즐거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16번. 이번 황금 연휴를 알차게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는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좀 소개해 주시지요. 저희 호텔에서는 가족의 달 5월을 맞이하여 5월 한달 동안 호텔에 숙박하시는 모든 고객들께 호텔 내부 시설 이용 및 식사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와인과 과일이 무료로 제공되며 수영장 및 체육시설도 24시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 예약 시 어린이 조식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벌써 한 달째 복도에 자전거가 놓여져 있네요. 지나갈 때마다 너무 불편해요. 우리 아파트에는 자전거를 둘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가 없잖아요. 보관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복도는 아파트 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물건은 자기 집에 둬야지요. 18번 공원에 개를 데리고 같이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그런데 공원에 개 배설물을 그냥 두고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또 개에게 목줄을 해주지 않아서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배설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데리고 나오는 경우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할것 같아요. 19번. 요즘 여기저기 감시 카메라가 너무 많이 눈에 띄더라. 괜히 행동도 조심스럽고 신경 쓰이지 않니? 그래도 카메라가 한 대라도 더 있으면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주위에 카메라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감시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불편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조사부터 해야 할것 같아. 글쎄, 난 주위에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보호를 받고 있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던데. 20번 요즘 배우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배우로 크게 성공하신 김철수 씨께서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저는 어떤 일을 할때 남보다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편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건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배우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배우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될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우가 되더라도 재능이 없으면 배우 생활을 오래 할수 없겠지요. 그러니 배우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재능이 있는지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오늘 주차를 하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세게 문을 열어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 흠집이 생겼어. 그 차가 비싸 보이던데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걱정이야. 차 문을 열 때는 항상 옆쪽 차와 부딪히지 않게 확인을 하고 조심해서 열어야지. 항상 조심하는데 오늘은 회의에 늦어서 급하게 문을 여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 차는 점점 커져가는데 주차장은 옛날 자동차 크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 주차장이 좁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운전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조심을 한다면 작은 사고는 막을 수 있어. 앞으로는 바빠도 꼭 옆을 살펴보고 내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주차를 하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세게 문을 열어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 흠집이 생겼어. 그 차가 비싸 보이던데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걱정이야. 차 문을 열 때는 항상 옆쪽 차와 부딪히지 않게 확인을 하고 조심해서 열어야지. 항상 조심하는데 오늘은 회의에 늦어서 급하게 문을 여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 차는 점점 커져가는데 주차장은 옛날 자동차 크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 주차장이 좁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운전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조심을 한다면 작은 사고는 막을 수 있어. 앞으로는 바빠도 꼭 옆을 살펴보고 내려.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혼자 사는 독고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일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작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시작된 나눔 봉사활동인데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부 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둘째 주 화요일마다 반찬을 만들어서 시청 강당에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지내고 계시는 노인들이 잠시나마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시청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적극 돕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혼자 사는 독고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일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작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시작된 나눔 봉사활동인데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부 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둘째 주 화요일마다 반찬을 만들어서 시청 강당에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지내고 계시는 노인들이 잠시나마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시청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적극 돕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안전 교육에 힘쓰고 계시는 김영수 씨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청소년 안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최근 수학여행이나 야영, 수련회 활동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청소년활동안전센터는 청소년과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 안전 규칙을 이해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성장과 정신적 발달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사춘기 청소년들은 충동적이고 모험적인 성향이 강해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청소년 활동 안전교육에 힘쓰고 계시는 김영수 씨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청소년 안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최근 수학여행이나 야영, 수련회 활동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청소년활동안전센터는 청소년과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규칙을 이해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성장과 정신적 발달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사춘기 청소년들은 충동적이고 모험적인 성향이 강해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안전 의식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보령 머드 축제, 제주 유채꽃 축제, 강릉 단오제. 요즘은 각 지역마다 축제가 정말 많다. 지역 축제의 과도한 관광 상품화로 진정한 축제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경제적 수입만을 올리기 위해서 물건과 음식물을 파는 장소로 변질됐지. 그런 점도 있지만, 지역 축제 덕분에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도 알릴 수 있고, 지역 간의 문화 교류도 할수 있게 됐잖아. 나는 지역 축제가 별로 특색도 없고, 관광객을 불러 모으려고 각 지역이 경쟁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지역 축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얼마나 큰지 몰라. 실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어. 다시 들으십시오. 보령 머드 축제, 제주 유채꽃 축제, 강릉 단오제. 요즘은, 각 지역마다 축제가 정말 많다. 지역 축제의 과도한 관광 상품화로 진정한 축제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경제적 수입만을 올리기 위해서 물건과 음식물을 파는 장소로 변질됐지. 그런 점도 있지만 지역 축제 덕분에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도 알릴 수 있고 지역 간의 문화 교류도 할수 있게 됐잖아. 나는 지역 축제가 별로 특색도 없고 관광객을 불러 모으려고 각 지역이 경쟁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지역 축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얼마나 큰지 몰라.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 할수 없어.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김민준 씨. 이렇게 무대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앨범 좀 소개해 주시지요. 안녕하세요. 3년 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사실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출연 등의 방송 활동은 많았지만 본업인 가수로서의 활동은 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다시 신인의 자세로 돌아가 가수로서의 참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앨범에 실린 전곡을 제가 작곡했고 최정상급의 가수들과 함께 노래를 하면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번 앨범의 대표곡, 세 사람은 세 남자의 우정을 노래한 밝은 곡으로 남녀노소 할것 없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달 초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다섯 개 도시의 순회 공연도 할 예정이 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김민준 씨. 이렇게 무대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앨범 좀 소개해 주시지요. 안녕하세요. 3년 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사실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출연 등의 방송 활동은 많았지만, 본업인 가수로서의 활동은 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다시 신인의 자세로 돌아가 가수로서의 참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앨범에 실린 전곡을 제가 작곡했고 최정상급의 가수들과 함께 노래를 하면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번 앨범의 대표곡, 세 사람은 세 남자의 우정을 노래한 밝은 곡으로 남녀노소 할것 없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달 초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다섯 개 도시의 순회 공연도 할 예정이 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돌리는 것이,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음을 하게 되는 등 건강에 나쁜 술 문화이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술잔 돌리는 문화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술잔을 돌리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조직, 조직과 조직을 결속시키고 단결심이 생기게 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독감이나 감기도 술잔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서상 윗사람이 술잔을 권하면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윗사람부터 솔선수범하여 술잔 돌리는 문화를 없애야 합니다. 술잔 돌리기는 상대를 대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술잔을 돌리는 사이에 서로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끈끈한 인간 관계가 형성되어 절친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비위생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끈끈한 인간 관계를 위해 계속되어야 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돌리는 것이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음을 하게 되는 등 건강에 나쁜 술 문화이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술잔 돌리는 문화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술잔을 돌리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조직, 조직과 조직을 결속시키고, 단결심이 생기게 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독감이나 감기도 술잔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서상 윗사람이 술잔을 권하면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윗사람부터 솔선수범하여 술잔 돌리는 문화를 없애야 합니다. 술잔 돌리기는 상대를 대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술잔을 돌리는 사이에 서로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끈끈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절친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비위생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끈끈한 인간관계를 위해 계속되어야 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똑같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큰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금방 치유됩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주는 상처로 자신의 삶이 힘들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존감과 의연함을 키울 때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평화롭게 살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똑같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큰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금방 치유됩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주는 상처로 자신의 삶이 힘들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존감과 의연함을 키울 때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평화롭게 살수 있습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 거리에 글판을 단지 올해로 벌써 25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글판은 25년 전 회사 창립자인 회장님의 제안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첫 글판은 우리 모두 함께 뭉쳐 경제활력 다시 찾자는 딱딱한 격언이었지요. 5년 후온 국민이 외환 위기로 고통을 겪자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자는 취지에서 감성적인 글판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감성적인 글판의 시작은 고은의 시에서 따온 떠나라 낯선 곳으로 그대 하루하루의 낡은 반복으로부터 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회사는 기업 홍보가 아니라 시민과의 공감과 소통수단으로 글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우리 회사는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좋은 글판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회사가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 거리에 글판을 단지 올해로 벌써 25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글판은 25년 전 회사 창립자인 회장님의 제안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첫 글판은 우리 모두 함께 뭉쳐 경제활력 다시 찾자는 딱딱한 격언이었지요. 5년 후온 국민이 외환 위기로 고통을 겪자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자는 취지에서 감성적인 글판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감성적인 글판의 시작은 고은의 시에서 따온 떠나라 낯선 곳으로 그대 하루하루의 낡은 반복으로부터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회사는 기업 홍보가 아니라 시민과의 공감과 소통수단으로 글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우리 회사는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좋은 글판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권동수 건축사무소장님을 모시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협소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도심 속에 작은 주택을 짓는 시도가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협소주택이란 도심의 자투리 땅을 활용해 지은 작은 집을 말합니다. 작아도 나만의 가치를 지닌 집을 지어보자는 것이지요. 외곽이 아니라 도심에 지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층간 소음 문제가 없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습니다. 싸게 집을 구하려 한다면 협소주택이 정답은 아닙니다. 협소주택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데 더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가들은 고객과의 계속된 대화를 통해 그들의 생활 방식, 취향에 맞는 집을 설계합니다. 결국 내 집을 짓는다는 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권동수 건축사무소장님을 모시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협소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도심 속에 작은 주택을 짓는 시도가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협소주택이란 도심의 자투리 땅을 활용해 지은 작은 집을 말합니다. 작아도 나만의 가치를 지닌 집을 지어보자는 것이지요. 외곽이 아니라 도심에 지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층간 소음 문제가 없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습니다. 싸게 집을 구하려 한다면 협소주택이 정답은 아닙니다. 협소주택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데 더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가들은 고객과의 계속된 대화를 통해 그들의 생활 방식, 취향에 맞는 집을 설계합니다. 결국 내 집을 짓는다는 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광고가 단순히 소비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매개체라는 생각이 참 흥미롭네요. 기존의 광고와 선생님의 광고가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선생님처럼 창의적인 광고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창의력을 기르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는데 사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뭘 하든 그 일에만 몰입해서 잘하면 됩니다. 여행을 할 때는 여행을 잘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그저 사람을 잘 만나는 거지요. 우리 주위에서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평범한 것들도 촉각을 세우는 순간 새로운 아이디어가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면 눈에 비치는 것이 매순간 새로울 것이고 세상에 놀랄만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주 놀라고 감탄할수록 많은 창의력이 생깁니다. 자기 스스로를 놀라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놀라게 할수 있고 감동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광고가 단순히 소비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매개체라는 생각이 참 흥미롭네요. 기존의 광고와 선생님의 광고가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선생님처럼 창의적인 광고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창의력을 기르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는데 사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뭘 하든 그 일에만 몰입해서 잘하면 됩니다. 여행을 할 때는 여행을 잘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그저 사람을 잘 만나는 거지요. 우리 주위에서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평범한 것들도 촉각을 세우는 순간 새로운 아이디어가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면 눈에 비치는 것이 매순간 새로울 것이고 세상에 놀랄만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주 놀라고 감탄할수록 많은 창의력이 생깁니다. 자기 스스로를 놀라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놀라게 할수 있고 감동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다양한 외국어 교육 방법이 있지만 저는 효과적인 외국어 습득을 위한 방법으로 자율 독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좋아하는 외국어 책을 골라 마음대로 읽는 것이죠. 수업 중 일정 시간 동안 자율 독서를 한 학급의 학생들이 기존 방식으로 지도받은 학생들보다 문법이나 어휘, 나아가 시험에서도 높은 성적을 낸 증거가 무수히 많습니다. 언어란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지 수학처럼 의도적으로 노력해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일상에서 대화하거나 독서에 빠져들 때 언어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작가들이 쓴 풍부한 어휘와 문체에 익숙해져 이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흥미와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자유롭게 책을 선택하여 독서에 몰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외국어 습득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양한 외국어 교육 방법이 있지만 저는 효과적인 외국어 습득을 위한 방법으로 자율 독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좋아하는 외국어 책을 골라 마음대로 읽는 것이죠. 수업 중 일정 시간 동안 자율 독서를 한 학급의 학생들이 기존 방식으로 지도받은 학생들보다 문법이나 어휘, 나아가 시험에서도 높은 성적을 낸 증거가 무수히 많습니다. 언어란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지 수학처럼 의도적으로 노력해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일상에서 대화하거나 독서에 빠져들 때 언어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작가들이 쓴 풍부한 어휘와 문체에 익숙해져 이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흥미와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자유롭게 책을 선택하여 독서에 몰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외국어 습득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여기는 해녀의 역사와 물질 도구가 전시되어 있는 해녀 박물관입니다. 해녀는 제주도의 상징적인 존재인데, 이런 해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주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바닷속에서 소라, 전복 등을 채취하는 물질을 배우던 때도 있었지만, 산업화로 인해 해녀가 줄어들고, 남아있는 해녀도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녀가 사라지면 그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물질 기술, 바다 생태 환경에 적응하며 축적된 오랜 경험과 지식, 해녀 공동체 정신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사라지고 있는 해녀 문화를 지키기 위해 해녀 학교와 해녀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제주 해녀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 호의 소리를 내며 호흡하지요. 해녀들의 이러한 숨소리가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해녀의 역사와 물질도구가 전시되어 있는 해녀 박물관입니다. 해녀는 제주도의 상징적인 존재인데 이런 해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주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바닷속에서 소라, 전복 등을 채취하는 물질을 배우던 때도 있었지만 산업화로 인해 해녀가 줄어들고 남아있는 해녀도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녀가 사라지면 그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물질 기술, 바다 생태 환경에 적응하며 축적된 오랜 경험과 지식, 해녀 공동체 정신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사라지고 있는 해녀 문화를 지키기 위해 해녀 학교와 해녀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제주 해녀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 호이 소리를 내며 호흡하지요. 해녀들의 이러한 숨소리가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꼽히는 러셀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와 같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러셀은 행복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 인생 최대의 전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종종 일의 결과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행복은 엄연히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해서 달성해야 할 목표이고 본질인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결핍이나 욕망, 편견과 마주하는 것을 불편해 하지만 그러한 것들과 당당하고 의연하게 맞서는 것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입니다. 불행에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 행복을 쟁취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꼽히는 러셀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와 같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러셀은 행복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 인생 최대의 전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종종 일의 결과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행복은 엄연히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해서 달성해야 할 목표이고 본질인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결핍이나 욕망, 편견과 마주하는 것을 불편해하지만, 그러한 것들과 당당하고 의연하게 맞서는 것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입니다. 불행에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 행복을 쟁취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국내에 소개된 후 우리나라의 인문학 책 읽기 열풍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학에서 인문학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인문학 열풍 속에서 대학에서의 인문학은 오히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 대학에서 사라진 인문계열 학과수가 400여 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대학의 지적 토대가 무너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인문학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한다면서도 정작 인문학 전공자들의 채용을 꺼리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대학에서는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키우고 취업이 힘든 인문학과는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언어, 문학, 철학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이에 대한 이해 없이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와 지성의 근간이 되는 인문학 전공자들이 다양한 인문학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대학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국내에 소개된 후 우리나라의 인문학 책 읽기 열풍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학에서 인문학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인문학 열풍 속에서 대학에서의 인문학은 오히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 대학에서 사라진 인문계열 학과수가 400여 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대학의 지적 토대가 무너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인문학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한다면서도 정작 인문학 전공자들의 채용을 꺼리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대학에서는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키우고 취업이 힘든 인문학과는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언어, 문학, 철학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이에 대한 이해 없이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와 지성의 근간이 되는 인문학 전공자들이 다양한 인문학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대학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옛날부터 말로 전해 내려오는 풍자, 비판, 교훈 등을 간직한 짧은 구절을 속담이라고 합니다. 속담은 사람들의 생활관이 반영되고 경험적 과학 지식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담 속에 숨어 있는 많은 과학적 개념들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과학 수업보다 더 쉽게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면,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에도 과학적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낮에는 온도가 높아서 음파가 위로 올라가고, 밤에는 온도가 낮아서 음파가 아래로 내려오므로, 이런 이야기는 당연한 이치이지요. 소리의 퍼짐에 관한 과학적 원리에 꼭 들어맞습니다. 이 밖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도 과학적으로 풀어보면 내가 가는 말이 고우면 돌아올 때 반작용으로 동일하게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즉, 힘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과학원리가 숨어 있는 것이지요. 과학은 보편적 지식이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이런 과학을 품고 있는 속담을 사용하여 유쾌하게 과학적 지식을 전하는 것도 생활 속의 과학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옛날부터 말로 전해 내려오는 풍자, 비판, 교훈 등을 간직한 짧은 구절을 속담이라고 합니다. 속담은 사람들의 생활관이 반영되고 경험적 과학 지식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담 속에 숨어 있는 많은 과학적 개념들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과학 수업보다 더 쉽게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면,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에도 과학적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낮에는 온도가 높아서 음파가 위로 올라가고, 밤에는 온도가 낮아서 음파가 아래로 내려오므로 이런 이야기는 당연한 이치이지요. 소리의 퍼짐에 관한 과학적 원리에 꼭 들어맞습니다. 이 밖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도 과학적으로 풀어보면 내가 가는 말이 고우면 돌아올 때 반작용으로 동일하게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즉, 힘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과학원리가 숨어 있는 것이지요. 과학은 보편적 지식이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이런 과학을 품고 있는 속담을 사용하여 유쾌하게 과학적 지식을 전하는 것도 생활 속의 과학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49번. 50번.